김우사는 탄핵 심판 이후 진보나 보수 세력에 의해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을 종북과 관련 지으며 탄핵 기각 시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보 진영과 종북을 연관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전 기무사령관 허평환 씨는 기무사의 상황 인식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딱 보면 알지 나는.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 북한하고 연결된 그 세력들에 의해서 안에는 대해서 반드시 그 연결 조정을 합니다. 그 모르는 국민들은 이제 좋은 세상 만든다고 불통인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고 이제 좋은 세상 만든다고 막 왔지만 그 이끌어가고 안에 숨은 세력이 항상 있어요. 주도하는 세력. 그건 내가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죠. 촛불 시위는 세계가 놀랄 만큼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우사는 시위 악화로 국정 혼란이 초래되고 국가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계엄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도권의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이 전국 주요 도시와 서울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저는 실행을 위한 계획문서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실행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특히 군부대까지 해당, 왜냐하면 그 합참의 기무원모 편람에 보면 부대가 특정하게 지정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근데 이거는 그런 준비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위한 준비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국회의원을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유도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사법 처리하면서까지 계엄 해제를 저지한다는 발상이 나온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이미 계엄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 거의 진압이 안 되고 질서가 회복이 안 됐는데 계속 계엄 해제하라고 가결을 해버리고 하면은 국가 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안에 하나 거기에 대한 대비도 그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 북한 간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에 군 출신 국방부 자문위원조차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족수 미달 유도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전체적인 문구에서 이 부분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요, 합수단이 형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불법 시위를 주도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국회의원들을 사전에 이 정족수 미달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공작 정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2017년 계엄 방안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쿠데타 모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데타 모의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뭐 워낙 그 세상이 시끄럽고 난리를 치니까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젊은 청년 장군들이 장교들이 모여서 별도 테이프를 했는지 아닌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건 안 했잖아요. 어떤 건 아닌가요? 쿠데타 하지 않았고 계엄 시행 안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결과에 따라서 소용하고 물러났고 그 이상 소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단 말입니다. 실행되지 않은 걸 가지고 생각했다고 해서 모여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좀 격론을 벌이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된다면은 그걸 죄를 물어야 된다면은 전부 다 감옥소 가야죠. 혁명해야 된다는 사람도 감옥소 가야죠.